안녕하세요. 오렌지 3조 우슬기입니다. 저는 98년 4월 27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. 참 올해가 호랑이에죠? 제가 호랑이띠입니다. 토끼를 너무 좋아했던 제 첫 번째 꿈은 토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. 한 살 어린 유치원 동생들이 토끼반으로 불리는 걸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. 이뤄질 수 없는 꿈을 안고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. 부모님의 직업상 저는 초등학생 때 전학이 잦았어요. 6년 동안 새 학교를 다녔으니 정말 대단하죠? 그래서 두 번째 꿈은 오래오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이후 저는 이화여고에 입학하게 됩니다.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 어느 순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. 다정한 성격에 재치도 있으시고 말도 깔끔하게 잘 하시는 선생님은 제 우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국어 교육과를 희망하게 되었어요. 제 인생 첫 시련은 바로 수능이었습니다. 거하게 말아먹고 재수를 한 저는 대학 생활 중 카피라이터라는 지금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곧 졸업을 앞둬 취업 고민 중인데 주변 사람들은 막힘없이 나가는 걸 보며 싱숭생숭한 전 지금 두 번째 시련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정서희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. 아기 때는 바둑 채널을 틀어줘도 뚫어져라 쳐다볼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즐겼다고 합니다.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PD라는 꿈을 가지며 학업에 정진했는데요. 그 결과 원하던 대학교에 원하던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지금은 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. 저도 교내 방송국, 영상 동아리 활동 등 꿈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던 중 MBN Y포럼을 통해 저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들의 메시지를 접하게 됐는데요. 저는 우리 인생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슬럼프가 꼭 한 번씩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당신, 직무를 떠나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영웅들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!